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가 사도장입니다. 베들레헴을 가라야 내 눈자도 축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성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에게 사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받으시라고 서서 옥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들은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승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건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우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대답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려고 예수께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보다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태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표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며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대나리 무릎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재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거룩하고 복되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공허와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계획과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과 경외함으로 행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드리게 하시니 서로를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